수였다. 어저께 사실은 집에 갔었어. 그때 집에 있었니? 그치? 아니 형아가 조용히 하라 그래서. 어제 엄마는 들어오셨니? 방에서 일어났는데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자주 밤에는 잘 안 들어오시니? 응. 형이 그때 되게 많이 때린 적 있었어? 아니요. 알던 한 사람, 동생을 학대한다는 18살 형이었다. 형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런데 SOS팀의 방문에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되게 답답하진 않아요? 네. 그 학교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무성의한 짧은 대답뿐 여전히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고등학생 있다는 거지? 나는 몰라. 한 반도 못 봐. 그러면 애 데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꼬맹이 6살짜리? 큰애는 19살짜리? 모르겠어요. 형 민호는 집 밖을 전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동생이 괜찮은지 시급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저 옆집 언제쯤 들어오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밤늦게 된 거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모인가 어머인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모 없이 때리고 이모 20배도 그래도 한 시간 동안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말했나요? 다음날 엄마를 만나보기로 했다. 형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는데 주고 그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와서 엄마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큰아이는 5년 전 이혼한 이후 전 남편이 따로 키웠었다는 것.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이 돌보게 됐다는데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매일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가게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손님 늦게 오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자고 아침에 오고 그랬었거든요. 2년째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는 민호. 엄마가 들어가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때리고 그런다며. 응? 안 때려. 응? 왜 울어? 뭘 왜 울어? 응? 안 때렸다고 진짜. 응? 맞아.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형. 그런데 행동이 이상했다. 엄마에게도 얼굴을 가리려는 것. 바로 그때 엄마가 얼굴을 보려고 하자 아들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졌는데 맞다. 현재 민호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제보자뿐. 그것도 인터넷 메신저만을 통해서라고 했다. 아니요, 저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네. 자기야 옛날 같지 않대. 얼굴도 막 괴물같이 변하고 막 그렇다고. 메신저로 이야기해왔다는 얼굴에 대한 망상. 엄마와 함께 살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호가 아빠와 사는 동안 돌봐주며 왕래했었다는 고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데 안 볼라 그러고 화장실 가서 수건을 가리고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얘가 이렇게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성공이 막 이렇게 나몰라라 해보고 그냥 부모가 살아있어도 아버님도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렇죠. 안 쓰셨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밖에 못 했어요. 그러세요? 제가 6살 후반기 정도에 제가 가출을 했었거든요. 제 부모 앞에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진짜 마당에서 커다란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엄청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처럼 아프고요. 저 나오고 애 아빠한테도 많이 맞았나 보더라고요.